라인이 여기인가요? 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국법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이 오라해서 왔습니다. 다들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관련 수사가 그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그 목표로 해서 3년째 표적 수사, 모니터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무능, 무책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언제나 그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좀 한심스러운데 그에 더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,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그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또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. 어제 다혜 씨 자택 앞쪽에 감사합니다. 우리 진술 거부권 혹시 행사 중인가요? 말씀 부탁드립니다.